공룡들이 오늘날의 파충류보다는 조류와 공통점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여기 치고를 좀 보세요. 새처럼 뒤로 돌릴 수 있죠. 그리고 척추에는 기난과 구멍이 가득합니다. 새도 똑같죠. 그리고 랩트라는 말 자체가 맹금이라는 뜻입니다. 별로 안 무서워 보이는데요. 맹랑한 꼬만데. 꼭 칠면조 같아요. 뭐라고? 뭐라 칠면조? 칠면조라고? 이란. 좋다. 지금 이 백악기라고 상상해봐. 넌 들판에서 이 커다란 칠면조와 처음 만나게 된 거야. 마치 새처럼 움직이지. 머리를 까딱거리면서 말이야. 넌 이 녀석이 티라노사우루스처럼 움직이는 것만 볼 줄 알았어. 가만히 있으면 그냥 지나칠 거라고 생각할 거다 아마. 하지만 벨로시랍터는 달라. 네가 쳐다보면 녀석도 널 쳐다볼 거야. 그때 공격이 시작돼. 앞쪽이 아니라 옆에서부터 휙. 어느새 다가온 다른 랩터들에게 공격당하는 거야. 벨로시랍터는 무리지어서 사냥하래. 녀석들은 잘 짜여진 사냥 작전으로 먹이를 꼼짝 못하게 만들지. 랩터는 날카로운 이빨, 15cm 길이의 가운데 발톱으로 널 잘라버릴 거다. 녀석은 사자처럼 목을 물고 늘어지거나 그렇게 하잖아. 발톱으로 몸을 베지. 여기랑 그리고 여기. 앨런. 아님 배를 갈라서 내장이 튀어나오게 하지. 중요한 건 숨이 끊어지기도 전에 녀석들이 널 먹기 시작할 거란 거다. 자, 어떠냐? 이제 좀 무섭지? 응? 네.